네, 한 번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회원번호 나왔네요. 자, OP3907. 이게 4인가요? 9인가요? 자, 4인 신분하고 9인 신분하고 혹시 9인 있나요? 자, 이게 4를 대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가 좀 이렇게 날려가지고 쓰셔가지고. 맞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5,000코인 한 분 하고요. 10,000코인 세 분. 20,000코인 두 분이 남았는데.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뽑았는데 제가 나올 수도 있죠. 보통 그렇죠. 보통 뭐 패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을 주기도 하잖아요. 아 근데 전 안 하려고. 잠시만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코인 한 분과 10,000코인 세 분, 그 다음에 20,000코인 두 분은 제가 마이크를 넘기고 저도 밑에 내려가가지고 심장 조이면서 제 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를 이어가지고 경구 추첨 해주실 저희 김지현 사님 오실 거고요. 김지현 사님께서 오늘도 들었던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은 해결을 하고 경품 계속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지현 사입니다. 네, 경품 추첨 빨리 해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밖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자리가 아니면 다시 또 전국으로 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보스피아랑 ORS 광고 코인이랑 올리브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보스피아 코인은요, 임종범 대표님의 팅스라인 회사에서 만든 발행 결제 코인.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과 또 사장님들 그리고 제가 이사죠. 올리브그린에서 이것을 마케팅 형태로 잘 펼쳐나가고 있는 총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피아 코인은 그 결제에 쓰이게 되면 배당을 받는 역할을 하는 코인입니다. 예, 아까 뭐 여러가지 코인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애니클리 지갑에. 예, 그거에 배당을 받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지속적인 계속 이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 안에는 포스피아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코인들이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두 번째 상품을 저희들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 발행되는 이 광고 코인이죠. 그거를 진행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포스피아가 상장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이 이제 더 이상 마케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디어 코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후에 이 광고가 잘 유치가 되어서 광고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짜지만 IPO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출천해 주실 때 2만 코인이 배당이 첫 번째 기준인가요? 예. 2만 코인이, 2만 코인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고 되게 큰 거예요. 뭐 저한테는 주시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그린하고 보스피아하고 그리고 이 ORS라는 저희 미디어 광고에 대한 시스템과 코인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스피아 코인의 결제 시스템이 저희들한테 중요하냐면요. 단순하게 배당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저희가 미디어 코인이 발행되면 이것은 순수 광고에 대한 수익을 배당을 주기 위한 기준점을 두기 위한 가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당권은. 그런데 광고를 보게 되면 유저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나와요. 포인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어디로 탑재를 시키냐면 애니클래시를 가지고 있는 팅스9의 지갑에 탑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뭐 뉴발란스나 여러 매장에서 그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고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많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리고 아까 임종범 대표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하게 올리브 그린이 포스피아코인의 총판 역할을 하는 게 그치지 않고 올리브 그린에서 무엇을 잘하면 여러 가지 사업권에서 잘하면 더 많은 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뭐 포스피아코인을 잘 이렇게 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성장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장시키기 위하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단순하게 쓰이는 장소가 많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이것을 입소문으로 많이 알려도 줘야 되고 이런 게 다 시장에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올리브 그린이 단순하게 이렇게 파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후에 킹스나인의 포스피아코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광고 유치를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이 포스피아코인을 쓸 수 있도록 애니클레스 따라서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수수료를 발생시키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포스피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올리브 그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단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뭐 끝입니다. 예,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추첨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불러야 되나요? 제가 추첨하고 제가 부르네요. OPI 번호인데요. 5873 이게 재밌더라고요. 58734 네, 박수 주세요. 이게 몇 개 뿐인데요? 크네요. 제가 다 뽑나요? 우리 대표님. 예. 그럼 제가 끝까지 다 했겠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망코인이면 저희가 지금 사업자분들에게는 제가 마케팅 시작할 때 개당 330원에 마케팅이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만을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는 계산이 되실 거고요. 이제 요거의 성장을 되고 이후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건지 오늘 우리 사장님 대해서 쭉 긴 시간 동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떨리실 것 같은데 빨리 두 분이 세 분이죠. 세 분 연속해서 뽑을게요. 010 아 번호를 다 부르면 안 되죠. 끝번호 2578 2578번 끝번호. 안타깝네요. 330만원을 버리고 가셨네요. 자 남아계신 분 좋으시잖아요. 경쟁자 한 명이 사라졌으니까. 자 ASJ 1004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확인 좀. 자, 두 분 더 뽑겠습니다. 네, 급하게 찢으셨나봐요. OP64568 네, 축하드립니다. 확인 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망코인 받으실 분 핸드폰 번호네요. 중간 번호가 5060 3305번 없으신가요? 끝번호 3305번 없으세요? 남아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5P 5 7